반갑습니다, 스님. 네. 저는 6년 전에 남편하고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갖고 스님께 질문을 했었고요. 그때 300배 저를 하라 그래서 참을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았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한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흔쾌히 이렇게 응해주지 못하고 옛날에 그렇게 묵어있던 감정이 미운 마음이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하겠다고 하는 거를 사실 돈이 지금 없는데 굳이 이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다 사실은 빚을 져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뭘? 그 터럭을 사서요. 개별함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운수? 네네, 운수. 근데 이제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운수 그러니까네 이게 차에 물건 옮길 이게 많은지 적은지 좀 체크를 해보지. 그러니까네 차 가진 사람들이 지금 물건이 적어가지고 지금 기름값도 안 나온다 이런 수준인지 그냥 막 운반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를 한 대 더 샀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인지. 근데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현재는 이 물동량이 경제가 전체가 침체가 되니까 물동량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가게 여러분들이 뭘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손님이 적잖아, 그죠? 손님 적으니 그 가게도 안 되겠죠. 그럼 손님 적으니까 뭐 음식이든 뭐든 소비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비가 적으니까 이동 물동량이 적어져야 안 적어져요?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해운회사가 여러분들 잘 아는 한진해운 같은 세계 10대 해운회사가 되는 이런 것도 막 무너지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 하면 지금 물동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있는 회사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는 회사도 하던 사람도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답답하지만은 있는 좀 까먹고 그냥 노는 게 돈을 버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냥 까먹으면 1년에 1,000만 원 까먹으면 뭔가 사업을 시작하면 5,000만 원 까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자꾸 버는 것만 익숙한데 덜 까먹는 것도 돈 버는 거예요. 덜 까먹는 게. 덜 까먹는 게 돈 번다. 이거 알아요? 이런 원리를. 그런 거 모르지. 여러분들은 꼭 돈이 들어와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덜 까먹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1년에 3,000만 원 까먹을 거를 1,000만 원 까먹으면 2,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 못 번다고 자꾸 구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자기도 벌어야 되겠다. 이거 자꾸 꾀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까먹으니까 다른 걸로 잘 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벌리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거 어디 가서 뭐 청소부를 하든 뭘 하든 몸으로 때우는 게 있으면 뭐 그건 뭐 미천이 별로 안 되니까 괜찮은데 지금 같은 시대에 자본 투자해서 뭐 하는 거는 까먹기가 더 쉽다. 이건 알아야 돼요.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하강할 때는 10개가 개업을 하면 8개가 망하고 2개만 성공해요. 경기가 상승할 때는 10개를 개업을 하면 2개가 망하고 8개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할 때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경기가 상승할 때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다 사람의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경기가 상승할 때는 10명 중에 8명이 성공하고 경기가 하강할 때는 10명 중에 2명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확률이 상승할 때는 사업을 열면 성공할 확률이 높고 하강할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강할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가끔 생기는 것은
소위 틈새 전략. 어떤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틈새 전략, 특별한 서비스. 안 그러면 특별한 맛, 뭐, 특별한 게 연구가 되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남이 하면 된다. 남이 뭐 트럭 하나 해가지고 돈 버니까 나도 벌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거의 성공을 못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자기가 알고, 첫째. 그렇게 해서 남편하고, 그럼 그걸 하겠다. 그럼 자기가 시장 조사를 좀 해보고, 여보 이래 이래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이렇게 당신 조금 막 알바 정도 해가 벌고, 부족하면 내 용돈 좀 드릴 테니까 이래 이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낫고, 그래도 고집을 한다. 그럼 자기가 딱 계산해야 돼. 줄 때는 돈벌 거라 이래 주면 안 되고, 까먹을 거다 하고 알고 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도 까먹더라도 그 문제 갖고 부부 간에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면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잖아. 그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칠라 해도 돈을 써야 되고, 사우나장에 가서 모여갈라 해도 돈을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돈을 좀 써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하지 않은 데를 조금 비율을 맞춰줘야 우리 관계가 좋다 할 때는 돈을 조금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지혜라는 거야. 아, 이건 돈을 조금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트럭을 산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운전은 자기가 하나? 아니요, 남편이 하죠. 아니, 그러니까 참 네네. 남편이 자기가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트럭은 놔놓으면 강가상각비가 생기겠지. 그뭐짐 실을 일이 있으면 기름값이 들지, 실을 일이 없으면 기름값이 안들거 아니야, 그지? 네네. 그러면 이제 딱 계산해 보이. 그러면 차 사는 목돈이 좀 든다. 두 번째, 이자가 든다. 세 번째, 강가상각비. 차라는 걸 사가지고 놔놓으면 1년마다 가격이 몇백만씩 떨어지잖아, 그지? 그래, 막 그거 해봐야 1년에 한 1000만 원 까먹는다. 그래, 그 정도는 뭐,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준셈 치지. 이렇게 딱 자기가 계산하고 해보세요. 이렇게 엉켜이 탁! 해버려야 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남편은 지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놀아라 네, 그래. 놀아라. 저 여보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등산 네. 다니고 그러세요만 내가 한 달에 용돈 50만 드릴 테니까 살살 놓으시고 디스크나 치료하시고 그럽시다. 우리 늙어가지고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뭐 그렇게 차사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가슴 졸이고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그래가지고 또 허리 다치면 그번돈 이상 병원비 더 들고 그러는데 여보. 야, 장사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살살 해가지고, 내 하는 일이나 도와주시고, 그러면 어떨까? 내가 월급 용돈 좀 드릴게. 이렇게 살살. 자기는 뭐 해요? 저는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이야. 네. 그러면 옛날 남자가 혼자 돈 벌어 여자 다 자식하고 살듯이 자기가 벌어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하든지. 그래도 남자가 또 지가 뭐 버는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남자 기죽겠다. 이래 생각하면, 뭐, 그 트럭이 또 남자가 보니까 또 집제표가 산다니까 차가 또 대형 트럭이요? 네. 1억이 넘는 거요? 다 하니까 1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요즘 대형 트럭 안 되는데. 이제 조금만 1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짐을 이제 본인 직접 들어야 되고요. 큰 트럭은 지게차로 다 하니까 운전만 이제 살살 하고. 그래, 그건 맞는데, 지금 그렇게 대형 트럭의 이 실을,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건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고 결정하세요. 네. 그래도 이게 자꾸 하겠다 그러면 이게 집안에 갈등이 되니까 돈을 조금 포기하면 돼. 그래, 단언을 탁 내리세요. 그걸 갖고 계속 싸우지 말고. 감사합니다. 제가 남편하고 예전에 사이가 안 좋을 때요, 예. 성질을 애들한테 팍팍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학교 성적은 좋은데 선생님이 뭐 자기 생각을 발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학기 초에 반장 선거에 걔가 이제 추천을 받았었나 봐요. 근데 이제 반장 선거 자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랬대요. 사실은 똘똘하게 생겼는데 말을 너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시키면 자기 생각을 말해,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걸 물으면 대답을 하겠는데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머리가 하얘져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어떻게 도와주시니 몇 살인데? 지금 한 명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한 명은 중학교 1학년. 벌써 좀 지났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시기는. 그러니까 제일 엄마가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3살 때까지. 그건 엄마의 전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고. 그다음 유치원, 초등학교는 한50% 영향을 받는 시기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는 그저 한 20%? 거의 자기가 이제 해 나가는 시기예요. 졸업하면 저렇게 이제 20살이 넘으면 이제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기가 특별히 할거 없어. 자기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어.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엄마가 애들을 좀 지나치게 뭘 어떻게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켰나? 공부를 시킨 건 아, 아닌데요. 공부든 일이든 집에서. 그냥 애들 어릴 때 사실은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는 성질을 못 내니까 애들한테 성질을 팍팍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떠냐 하면, 이렇게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잘하는데, 처음 하거나, 갑자기 시키거나 하면 이렇게 백지가 되고,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사람은, 창조성이 좀 부족해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조금 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가 저리 정해진 것 같은 건 잘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아이디어를 새로 내고 갑자기 이렇게 위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 같은 이런 거는 부족해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좀 안정된 직장,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일을 착실히 하는 그런 직장을 선택해 주면 좋지. 예를 들면 법문을 하더라도 지가 딱 준비해 와서 하는 법문 이런 거 하면 되지. 스님처럼 이렇게 아무거나 묻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럼 뭐 물으면 머리가 새카마져 가지고 무슨 소리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양말도 제가 빨고 방청소도 제가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청소하면서 엄마가 억지로 시키면 어떠냐? 대충 엄마의 눈에 눈속임으로만 청소하거든. 그럼 창조성이 안 생깁니다. 자기가 자기 방을 열심히 닦아야, 아, 방을 어떻게 닦으면 된다. 요 걸레를 한번 빨아와 가지고, 요거 두 번, 세번안 빨라가고, 한 번만에 다 닦으려면 몇 번씩 접어가지고 어떻게 닦으면 된다. 요런 거를 자기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요게 엄청난 교육이에요, 요런 게. 예를 들면 밥을 할 때, 어떻게 하니 타더라, 어떻게 하니 죽밥이더라, 어떻게 하니 층밥이 되더라, 불을 어떻게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쌀을 씻어서 불렸다가, 그냥 했다가, 요렇게 하는 게 요게 엄청난 창조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만 보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좀 뭐랄까 기계 부속품 수준이죠. 이제 미래의 창조 시대에는 이런 교육은 이제 별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태어나가 부모가 간섭 없이 다 지가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조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좋죠. 이거 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야 여러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도 요래저래 장난감을 그러니까 만드는 게 엄청난 교육입니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도 뭐 교육이 되지만, 그 아이들 어릴 때 구슬치게 하면 써야만 이길까 연구하고, 안 그러면 뭐 화투 같은 거 치면서도 이거 어떻게 이길까, 이게 중독이 된 문제지만은 그걸 가지고 막 연구를 하는 건이 머리가 굉장히 창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이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창조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부모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는 자기가 맨몸으로 나아가 돈 벌어가 집도 사고 자식도 나아가 키우고 장가도 가참 크고 부모도 봉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대학 유학까지 보내놓도록 키워놨는데도 지가 못 먹고 살고 장가도 못 가가 부모가 종묘 써줘야 되고 집도 부모가 사줘야 되고 애도 나면 부모가 봐줘야 되고 둘이가 싸우면 또애 데리고 집에 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정해진 계획에서 약간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자랄 때 약간 지금 질문하는 그런 성향이다 그러면 이렇게 즉흥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교나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딱 정해진 코스에서 이렇게 착실히 하는 그런 직장을 구하는 게 적성에 맞다. 그런 거 정도 알고 대응을 하면 되지. 그걸 지금 뭐 바꾸기는 어려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재밌었어요? 네. 어떻게 유익했습니까? 네. 근데 이 얘기는 두 가지예요. 이런 사회 얘기라든지 지식적인 얘기를 하면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머리 얘기니까. 근데 요 괴로운 얘기하면 죽겠다고 하는데도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건 마음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즐겁고 괴롭고는 어디 산다? 마음에서 해요. 이러쿵저러쿵은 어디 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지식과 이론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면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재미만 있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익이 된다고 재미없는 거를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어요. 지루하니까 그냥 가버려요. 재미는 있는데 이익되는 게 없으면 나갈 때 실컷 웃었는데 나갈 때 허전해요. 뭐 했지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도 있고 유익하다. 나도 좋고 너도 좋다. 이게 진리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재밌고 유익했다니까 다행입니다.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조금 더 행복해졌다고 느껴요? 조금 무거운 게좀 가벼워졌다고 느껴요? 그러면 오늘 성공한 거예요, 이 제목이. 법륜스님과 행복한 대화. 행복한 대화는 행복한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괴로운 얘기를 갖고 뭘 했습니까? 아까 질문한 거다 괴로운 얘기요, 즐거운 얘기요. 괴로운 얘기인데 얘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했어요, 인상 쓰고 했어요. 웃으면서 했지. 저막 우울증이라 해도 웃고 하고, 여기 막 28년 만에 노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얘기도 우리가 서로 살펴보면 즐겁게 할수 있다. 이 말은 우리는 언제나 즐거울 수가 있다.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권리가 다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처럼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 잘 못하듯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금 향유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 미안해요. 나만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여기 있는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좀 많죠. 근데 이 젊은 청년하고 늙은이 나하고 네가 더 행복하나 내가 더 행복하나 난 네보다 행복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삽니다. 늙어서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너는 결혼했지? 나는 혼자 살지? 얼른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더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너가 결혼한 사람보다 내 혼자 살아도 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또 돈이 좀 있나? 난 없다. 그래도 난 돈은 없지만은 네보다는 행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식 당신이 더 많나? 난좀 부족하다. 그래도 내가 행복은 너보다 더 많다. 저는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해도 비교해서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늙어도 젊은이가 부럽지 않고 혼자 살아도 둘이 사는 게 부럽지가 않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늙었다고 무슨 물들이거나 화장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물들이는데 힘들잖아. 깎아버리면 표가 안 나요. 얼마나 쉬워. 머리 빠지는 사람 그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하면 된다? 깎아버리면 돼요. 머리가 하얀 게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 하얀 게 좋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사는 다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뭐 조금 보기 싫으면 깎아버리면 돼요. 돈 들이게 뭐 때문에 물들이고 그러면 그게 머리 피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물감들이는 그 화학 성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인데 난 화장도 안 하자. 여러분들 성형인데 난 성형도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톡스 맞는다고 몇 시간 걸렸다는데 나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구두 신고 있는데 난 고무신 신고도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서양물 들어가 양복 입고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전통 한복 입고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행복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고등학교 다니다 관뒀는데도 잘 살잖아요. 영어 한마디도 할줄 모르는데 미국 가서 막 미국 막 과일리들하고 만나가 막 얘기하잖아요. 응? 또 인도 말 한마디도 할줄 모르는데 인도 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영어 해야 되는 줄 알잖아. 미국에 가면 거지들 영어 잘합니다. 아시겠어요? 영어만 하면 할줄 알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영어를 하면 더 좋겠지. 내가 중국말을 잘하면 더 좋겠지. 그러나 그거는 할수 있으면 좋지만 안 한다고 불행한 거는 아니에요. 자, 이런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들의 주어진 권리예요. 그걸 향유하시라. 자기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시라. 남편이 죽은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리가 하나 다쳐가 교통사고 나가 부러져가 의족을 해놔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치, 마음의 이치를 알고 또 우리 사회의 조건들을 좀 이해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말에 배 아픈 거는 참아도,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못 참는다 이런 말 있죠. 배고픈 게 뭐예요?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오히려 가치가 안 나면 참을 수 있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사촌 논 사는 거는 못 참는다. 배 아픈 거는 상대적 빈곤. 그 우리 사회가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한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을 좀 줄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런 얘기. 그럼 이런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이런 이제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공부하자. 신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시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시고, 종교가 싫은 사람은 다니지 마시고, 그러나 행복하고 싶다. 이건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